고속도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은 발표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자, 세급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아무 곳이나 땅 사면 안 돼요. 포인트가 어딘지, 핸디캡이 있는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서 토지 투자처로 가장 대박칠 수 있는 지역은 이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인터체인지 그 주변인 거죠. 새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인근 지역이 모두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보세요. 고속도로 IC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죠. IC에서 반경 3km 이내에는 고수익을 줄 수 있는 토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임야, 산지, 이 대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서 잘 찾으면 이게 대박 건물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사들인 땅. 그들은 도대체 왜 그곳에 땅을 샀을까? 열린공감TV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취재를 진행했다. 어떤 지역이든지 집가 상승의 척도가 되는 것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이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자리라고 모든 땅값이 상승하지는 않는다. IC 주변 지역은 주거지, 공장, 주유소, 식당 등이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는 호재를 안고 있다. 쉽게 말해 IC는 인접한 도시와 연결되는 출입구와도 같다. 고속도로 IC 개발이 확정되면 인접한 토지의 시세는 빠르게 상승한다. 이럴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한다. 만약 내가 구입한 곳이 땅값이 가장 싼 임야인데 그 근방에 고속도로 IC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을 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말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그 발표 속에 국토교통부는 동서 7축지선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다. 하지만 당시에 서울 어디에서 시작하여 양평 어디로 고속도로가 뚫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와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만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29km에 이르는 왕복 4차선의 서울 양평 고속국토 건설 사업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노선 중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인 IC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JCT가 만들어질 지점이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 엄밀히 일대인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그리고 43번 국도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바로 그곳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최고 핵심 요충지다. 2017년 당시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는 하남시청 인근인 스타필드 하남이 2016년에 완공되어 광주시청에 이르는 중부고속도로 인근 지가는 오를대로 올라 있었다. 남한산성과 율범 식물원을 동서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넓은 평수의 땅을 저렴하게 구매할 곳은 마땅치 않았다. 경기도 광주시청 송정동 일대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청 뒤편으로 칠사산이 있는데 그곳은 땡 군부대가 있는 임야다. 만약 그 군부대가 이전하고 해당 임야가 개발된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간 최고 요충지인 성산곡 IC 양방향 진출림로와 북광주 JCT 그리고 광주시 남종 IC 나들목이 생길 곳으로부터 직선 거리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곳 임야는 초대박을 칠 것이다. 해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지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양평 JCT 나들목이 생길 곳이고 그곳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임야가 무려 축구장 5배에 이르는 29필지가 있는 곳이다. 문제는 상상곡 IC 양방향 진출림로와 북광주 JCT 그리고 광주시 남종 IC 나들목이 생길 초초대박 자리에서 직선거리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임야 땅의 주인이 있다. 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운순의 전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축이다. 그렇다면 그는 해당 땅을 언제 매입했을까?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정권 말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4개월 뒤인 2017년 5월 23일 해당 임야를 사들인다. 그는 임야 전체 규모 약 9만 제곱미터 가운데 2만 2,500 제곱미터를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기에 이른다. 그 공동 소유자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운순과 동업자 정대태 씨 간의 송사에 있어 최운순에게 결정적인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부인 고모 씨이다. 이들은 같은 해 6월에는 약 1만 8천 제곱미터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다.
윤모 판사는 2006년 3월 최은순이 정택택 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 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판사다. 김축식은 최은순의 오랜 내연녀으로 알려졌으며 정택택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최 씨를 옹호하고 정택택 씨를 고소하는데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이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문항을 약정서에 끼워넣기도 했던 인물이다. 문제는 그들이 왜 군부대가 있는 쓸데없는 임야를 그렇게 많이 사들였을까? 그들은 도대체 왜 그곳 땅을 공동 매입했을까?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요충지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오래된 지인은 다음과 같이 열린공감TV에 증언한다. 그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 그러면 거기서 돈이 무지무지 보상금이 나온대요. 군부대 이전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응, 그래갖고 거기를 개발을 한대잖아. 이 사람들이 사갖고 김X가 그 저기 판사 그이하고 둘이 그거 땅 샀고 그거를 시행을 그 누구야 저기 옛날에 저 누구지 저기 윤석열이 요주 지청장 할 때 바로 밑에 근무했던 놈이 그거를 이름 다 붙는 모양이라 700억 준다 했던데 원장님이. 원장이 700억을 최은순한테 준다? 최은순한테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신세를 져서 자기가 700억 정도 준다고 보상 나오면. 보상 나오면? 나도 그러면 번지 10억만 주라 했더니 저야 집으로 오더라니까. 최은순 씨가? 근데 저것들이 뭔 그 수작이 있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이 양평 도로하고 저것들이 있는 동안에 국토부 장관을 왜 저기 원희룡이를 시켰겠어? 무려 700억을 최은순 전 내연남은 최 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최은순과 정택택 씨가 물고 물리는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윤 판사의 선고는 최은순이 승기를 잡는 중요 분수령이 됐다. 윤 판사는 최 씨가 강요, 사기 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고소한 세 건의 별도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에서 정 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병합 전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합친 1년 실형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을 중심으로 보는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정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윤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김건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었다. 이렇게 확정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보낸 노선안에 대한 건의 의견에서 종점을 김건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된 시기와 맞물렸다. 특히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경제성은 더 악화되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최근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또다시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계획을 취소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공무원은 단순히 정권과 정무직 상관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가로서 공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더군다나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런 자가 해당 사안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판 붙자고 발언하는 등 정쟁으로 물타기 하려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원희룡, 그는 과거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때 폭행사건에 휘말렸고 당시 원희룡의 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라, XX더라, 내가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희룡은 검사 출신이다. 그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모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집단폭행하고 이로 인해 파출소에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라며 파출소의 전화 두 대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며 한 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현재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다. 열린공감TV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에 있어 최은순 전 내연남 김중식이 사들인 임야가 있는 나들목 북광주 JCT 인근과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 IC 예정지 그리고 또 하나의 나들목을 주목하고 있다. 바로 강산강화로 이어지는 IC 예정지이다. 그곳에도 최은순 일가의 땅으로 추정되는 곳을 취재 중에 있다. 열린공감TV는 결코 멈추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다.